風。こんばんは。ふるさとの風の時間がやってきました。この番組は北朝鮮に拉致され、今なお北朝鮮に囚われている日本人の皆さんに向け、日本政府がお送りしています。番組では日本や北朝鮮をめぐる状況、拉致問題についての日本政府の取り組みやニュース、拉致被害者のご家族からのメッセージ、そして懐かしい日本の歌などを皆さんにお届けします。それでは番組の最後までご一緒にお付き合いください。はじめにふるさとの風ニュースです。現地時間9月19日、岸田総理大臣は米国ニューヨークで開催されている国連総会に出席し、一般討論演説を行い、北朝鮮との関係についても言及しました。本日はその岸田総理の一般討論演説の一部をご紹介します。歴史上、世界が歴史上転換点にある今こそ、我々は初心に戻るべきです。国連憲章には2度の大戦の経験を経た戦争の惨害から将来の世代を救い、人間の尊厳を守るという先人たちの固い決意が刻まれています。主権平等、領土一体性の尊重、武力行使の禁止といった、国連憲章の原則は人々が平和に暮らすための国際法の基本原則であり、法の支配の根幹です。国際法は弱い立場の国のためにあります。人間の尊厳を守り強化するために、脆弱な国人々が平和に生きる権利を、法の支配をもって共に守りたいと思います。しかし今も安保理常任理事国ロシアが国際法、法の支配を蹂躙しています。力または威圧による一方的な現状変更は世界のどこであれ認められません。総会が繰り返し非難する国連憲章違反、人権侵害の状況を一刻も早く是正し、核の威嚇をやめるべきです。私は本年3月、FOIP、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について新プランを発表しました。自由や法の支配、包摂性、開放性、多様性といった理念のもと、多様な国家の共存共栄に向けビジョンを共有する各国と協力していきます。平和への担い手への支援も拡充いたします。国連参画パートナーシッププログラムの幅と質を強化します。英雄平和支援活動等の派遣要員への能力構築支援等のため、約900万ドルの追加拠出を行います。日朝平壌宣言に基づき、拉致、核、ミサイルといった諸懸案を包括的に解決し、不幸な過去を清算して日朝国交正常化の実現を目指すという方針は不変です。共に新しい時代を切り開いていくという観点から、条件をつけずにいつでも金正恩委員長に直接向き合うとの決意を伝え、首脳会談を早期に実現すべく、私直轄のハイレベルで
協議を行っ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核軍縮は被爆地広島出身の私のライフワークです。核兵器のない世界に向け NPT 体制を維持強化し、現実的実践的な取り組みを継続強化していきます。広島アクションプランの下での取り組みを実行していきます。安全保障環境が非常に厳しい今だからこそ、より幅広い立場の関係者があらゆる機会を捉えて核軍縮の意義に触れ、具体的な行動を取るよう核兵器国をはじめ世界中の政治リーダーたちの一層の関与を呼びかけていきます。そして被爆者の方々と共に希求してきた核兵器のない世界という理想に向けて、先人の努力により主流化した核軍縮の流れを確実に進めていくことが必要です。今我々は世界全体の核兵器数の減少傾向が逆転する危機に直面をしています。30年前ここ総会で歌われた核兵器用核分裂性物質生産禁止条約 FMCT 構想の意義は今もなお変わりません。30年が経過した今、 FMCT への政治的関心を再び集めるべく、先ほど FMCT ハイレベル行事をフィリピンおよび豪州と共催しました。核兵器国を具体的な核軍縮措置に巻き込むことが重要です。日本は安保理非常任理事国として核兵器国と非核兵器国の間の議論を促進するべく、国連や関係国と協力してまいります。核軍縮主流化の流れを改めて確実に進めていくためには、政府だけではない重層的な取り組みが重要です。アカデミアや実務の世界における抑止か軍縮かとの二項対立的な議論を乗り越えるため、日本は新たに30億円を拠出して海外の研究機関シンクタンクに核兵器のない世界に向けたジャパンチェアを設置いたします。昨年国連と協力し設置したユース非核リーダー基金を活用し、核廃絶に向けた若い世代のグローバルなネットワーク形成も継続していきます。以上、今週のふるさとの風ニュースでした。次にふるさとの唱歌です。日本を離れて長い年月を北朝鮮の地で過ごす皆さんにとって懐かしいふるさと日本の唱歌をお届けします。それではお聞きください。
いかがでしたでしょうか。ふるさとの消化コーナーでした。次は今週の一曲です。今週は1976年のヒット曲、研ナオコでラララをお届けします。それではお聴きください。来ました。北朝鮮にいらっしゃる拉致被害者の皆さん、今週のふるさとの風いかがでしたでしょうか。そろそろお別れの時間です。それではまたお会いしましょう。
北朝鮮に拉致され、今なお北朝鮮に囚われている日本人の皆さんに向け、日本政府がお送りしています、ふるさとの風。韓国語で放送しています、日本の風はいかがでしたでしょうか。今月の懐かしいアニメソングは、あかねちゃんをお届けします。それではお聴きください。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도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이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현재 시간 9월 19일 기시다 일본 총리 대신은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고 있는 유엔 총회에 참석해 일반 토론 연설을 했으며 북조선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기시다 총리의 일반 토론 연설의 일부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세계가 역사의 전환점이 있는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유엔 헌장에는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경험하면서 전쟁의 참회로부터 미래의 세대를 구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겠다는 선인들의 굳은 결의가 새겨져 있습니다. 주권 평등, 영토 일체성 존중, 무력 행사 금지와 같은 유엔 헌장의 원칙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기 위한 국제법의 기본 원칙이자 법지배의 근본입니다. 국제법은 약한 입장의 나라를 위해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강화하기 위해서 취약한 나라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권리를 법의 지배 속에서 함께 지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안보리 상임이사국 러시아가 국제법 법의 지배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힘이나 위협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예가 거듭해서 비난하고 있는 유엔 헌장의 위반, 인권 침해의 상황을 한시라도 빨리 시정해 세계 위협을 멈춰야 합니다. 저는 금년 3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 대해서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유와 법의 지배, 포섭성, 개방성, 다양성이라고 하는 이념 아래 다양한 국가의 공존 공용을 향해서 비전을 공유하는 각 나라들과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 애쓰는 곳의 지원도 확충하겠습니다. 유엔 3각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크기와 질을 강화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연합인 AU의 평화 지원 활동의 파견 요원의 능력 구축 지원 등을 위해 약 900만 달러를 추가로 구출하겠습니다. 1조 평양 선언에 따라 납치, 핵, 미사일 등 각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해 1조 국교 정상화 실현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은 불변입니다.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는 관점에서 조건 없이 언제든지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겠다는 결의를 전하고 정상회담을 조속히 성사시키기 위해 저의 직속 관할의 고위급을 통해 협의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핵군비 축소는 피폭지인 히로시마 출신인 저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향해서 핵무기 비확산 도약인 NPT 체제를 유지, 강화해 현실적이며 실천적인 대응을 계속 강화시켜 갈 것입니다. 히로시마 액션 플랜에 따라 대응을 실행해 가겠습니다. 지금은 안전보장 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폭넓은 입장의 관계자가 모든 기회를 살려 핵군비 축소의 의의를 언급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핵무기국을 비롯한 전 세계 정치 지도자들이 더욱 관여하도록 호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피폭자 여러분들과 함께 희망해왔던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이상을 향해서 선인들의 노력에 의해 주류화된 핵군비 축소의 흐름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 전체 핵무기 수의 감소세가 역전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30년 전 이곳 총회에서 주창된 핵무기용 핵분열성 물질 생산 금지 조약인 FMCT 구상의 우위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FMCT에 대한 정치적 관심을 다시 모으기 위해 조금 전 FMCT 고위급 행사를 필리핀과 오스트라리아와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핵무기국을 구체적인 핵군비 축소 조치에 관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은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핵무기국과 비핵무기국 간의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유엔 및 관련국과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핵군비 축소 조류화의 흐름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뿐만이 아니라 중층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화폐나 실무의 세계에서 억지이냐 군비 축소이냐 라는 두 가지의 대립적인 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본은 추가로 35개를 출자해 해외의 연구기관 싱크탱크에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향한 대펜 티오를 설치합니다. 지난해 유엔과 협력해서 설치한 유수 비핵 리더 기금을 활용해 핵 폐기를 위한 젊은 세대의 세계적인 연결고리의 형성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반도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복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의 무인 달 탐사기에 대하여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복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9월 7일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소형 달 착륙 실증기 슬림과 X선으로 우주를 관측하는 위성을 탑재한 H2A 로켓트가 일본의 가고시마현의 타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발사되었습니다. 일본 최초의 달 착륙을 목표로 하는 소형 달 착륙 실증기 슬림은 고성능 디지털 화상 기술로 달을 조사할 예정으로 지구의 주위를 돌면서 빠르면 내년 초에 달에로의 착륙을 실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우주항공개발기구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로켓 개발에 관여한 연구자에 의한 사전 해설 등도 진행되어 저 자신도 달의 탐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달 착륙기의 중량은 한 톤이 넘었고 무겁고 대형이었습니다만 이것들에 비해 슬림은 대폭 소형화되어 210kg에 불과하다고 하며 소형 경량의 탐사기를 달에 보내는 것이 가능하면 달의 탐사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복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의 우주항공개발기구는 20년 이상 전부터 달의 탐사를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였고 7년 전부터는 본격적인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슬림은 내리고 싶은 특별한 장소를 노리고 정확함이 100m 이하로 내릴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달성된 달 착륙은 수킬로미터 미만의 정확함으로 안전한 장소를 선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만 그것과 비교하면 슬림은 압도적으로 높은 정확함으로 달 착륙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달에 최초로 도달한 국가는 소련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류가 처음으로 달 표면에 발을 디딘 것은 1969년 미국의 아폴로 11호였다고 합니다. 2020년 중국의 무인 탐사기가 달 표면에 암석과 토양을 채취해 귀환하면서
세 번째 달 착륙국으로 기록되었고, 게다가 올해 8월 인도가 무인 달 탐사기를 달의 남극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착륙시키면서 네 번째 나라로 되었습니다. 이번에 슬림이 내년 초에 달의 착륙에 성공할 경우에 일본은 러시아, 미국, 중국, 인도에 이어 달에 착륙한 다섯 번째 나라가 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북조선 당국은 올해 5월 선전 매체를 통하여 곧 발사할 군사정찰위성은 적대 세력의 움직임을 즉시 감시할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였습니다만 발사는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중앙TV를 통하여 발사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발사를 할 것이라고 예고하였습니다. 이때의 발사 실패에 관해 한국의 해군 당국은 추락한 위성의 잔해물을 회수하여 분석한 결과 카메라의 성능이 아주 낮아 정찰 위성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후 8월 말에 두 번째의 정찰 위성을 발사하였습니다만 이 발사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 두 번째의 발사 실패에 대해 북조선 당국은 북조선의 일반 주민들이 들을 수 없는 대외용인 조선중앙통신에서 두 번째의 정찰 위성 발사의 실패를 인정하였고 10월경에 또다시 발사할 것이라고 예고하였습니다. 한국 정부 기관에 의하면 북조선이 발사에 실패한 두 번의 정찰 위성과 올해의 세 차례의 대규모 열병식에 사용한 비용을 합하면 북조선의 전체 주민이 2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올해의 북조선의 아사자 수와 자살자 수가 작년에 비해 3배로 증가했다고 한국 국회에 보고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올해 북조선의 두 차례의 정찰 위성 발사와 세 차례의 대규모의 열병식을 진행한 것은 생활고로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주민들과 국제사회에 대해 체제가 안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과장과 허세가 배경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어떤 북조선 전문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속의 코너에서는 일본의 무인 달 탐사기에 대하여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속의 코너를 청취하고 계시는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국입니다. 이번 주는 1997년의 히트곡 이노우의 요우스이 오쿠다 타미오의 아리가또 고마워 그리고 1990년의 히트곡 타마의 안녕 인류 두 곡을 보내드립니다. 그럼 들어보십시오. くれて本当にありがとう。
冬の花火は強すぎて、僕
타미오의 아리가또 고마워. 그리고 타마의 안녕 인류 두 곡을 보내드렸습니다. 독서선에 계신 납치 피해자 여러분, 이번 주 일본의 바람 어떠셨습니까?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